오늘은 면 20도 알렌디노 원단을 이용해서 예쁜 후드 점퍼 만들어 볼게요. 네, 오늘 우리가 이용할 패턴인데요. 오늘 우리가 만들 공룡 컨셉에 맞게 귀여운 톱니가 후드에서부터 등 끝까지 달려있는 귀여운 점퍼를 같이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재단이 끝났는데요. 앞판 두 장 있고요. 그리고 앞판에 이렇게 올라올 주머니도 오른쪽 왼쪽에서 두 장 재단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통 뒷판은 골선으로 이제 한 장으로 재단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톱니를 끼워 넣을 거라서 두 장으로 재단을 했어요. 시접은 1cm로 두시면 돼요. 그 후드 두 장, 그리고 소매 두 장, 톱니 두 개. 그러니까 후드와 등 쪽에 갈 톱니 두 장이고요. 그리고 주머니 테두리 해줄 바이어스까지 재단이 끝났습니다. 네, 먼저 주머니하고 요 톱니를 만들어 볼 건데요. 톱니는 두 개 다 이렇게 1cm 시접으로 지그재그로 박아서 뒤집어 주시면 되는데 뒤집기 전에 요 톱니의 끝부분을 살짝살짝 가위로 잘라주시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주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 설명서에 보면 그냥 재단해서 이렇게 위에서 상침해서 눌러 박는 형태로 나오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쓰는 패턴이 네오플랜이라는 소재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접에 별 구애받지 않고 만드는 소재라서 그렇고요. 우리처럼 면을 이용해서 만드실 경우에는 반드시 마무리 처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곡선 부분을 바이어스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톱니 두 개 만드는 거랑 그리고 주머니 두 개 바이어스 정리하는 것까지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주머니 안쪽에 바이어스 테이프의 겉을 놓으시고요. 1cm로 일단 따라서 봉제를 합니다. 요 테두리를 깔끔하게 마감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바이어스를 조금 당기시면서 곡선 부분을 감싸주시면 돼요. 네, 한쪽 면을 박으셨으면 이제 반대로 뒤집으셔서 바이어스를 4등분, 4분의 1등분 접으셔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합니다. 바이어스 싸는 거는 우리가 다른 제품에서도 많이 했으니까요. 영상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곡선이라서 조금 예쁘게 안 되실 수가 있는데 바이어스 테이프 조금 당기시면서 감싸주시는 게 깔끔하게 곡선 처리가 되는 방법입니다. 네, 1cm 시접을 따라서 지그재그로 일단 봉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뒤집어 주셔서 형태를 잡아줍니다. 이때 요 뾰족한 부분 끝쪽으로 올 때 조금 각도를 예쁘게 잘 맞추셔서 봉제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톱니 모양을 봉제가 끝났으면요 끝부분은 가위로 살짝살짝 잘라주시고요. 잘라주시고 삼각형과 삼각형이 만나는 부분은 가위로 살짝 가위밥을 넣어줍니다. 뒤집었을 때 매끈하게 형태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가위로 일단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뒤집으신 다음에는 다림질로 형태를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네, 이렇게 바이어스로 정리해둔 주머니를 이제 앞판에 달아줄 건데요. 주머니에 이렇게 손이 들어가는 부분을 T1 놓으신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은 위에서 살짝 상침을 하시는데요. 여기 바이어스 위쪽을 따라서 1에서 2mm 정도만 살짝 눌러서 봉제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 앞쪽은 지퍼가 달릴 거라서 상관없으시고 아래쪽은 나중에 같이 단처리가 될 거라서 그냥 놔두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주머니 달아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후드를 만들어 줄 건데요. 후드에 달릴 이 톱니 안쪽에 약간 저는 솜을 넣어 줘 봤는데요.
폼을 이렇게 넣으셔서 약간의 입체감을 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실크 심지를 한번 붙이셔도 괜찮고, 아니면 접착솜 붙이셔서 조금 입체감과 그 힘을 조금 주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솜을 조금 넣어서 저희는 연출을 해볼게요. 이 후드 한 장에다가 톱니를 위치를 잡으시고요. 그리고 반대 후드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한 번에 쭉 봉제를 해주시고, 시접은 오버록으로 정리를 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받기가 조금 까다롭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톱니부터 살짝 봉제를 해놓은 다음에 후드랑 같이 연결해서 봉제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이렇게 후드가 완성이 되는데요. 시접을 정리해서 뒤집어 주시면 이런 톱니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뒷판도 마찬가지로 톱니를 솜을 넣어서 만들어 줬고요. 뒷판 톱니는 이렇게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왜냐면 요 위쪽은 이 후드가 덮을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톱니가 이렇게 올라올 필요는 없어요.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위치를 잡아 볼게요. 이게 또 너무 아래쪽은 여기가 시접으로 처리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아래쪽 한 4cm 정도 끼우시고 이렇게 위치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고정을 시키시고, 역시 마찬가지 우리 후드에서 했던 것처럼 반대편 덮으셔서 시접 1cm로 쭉 봉제를 하시고, 시접은 오버룩으로 정리를 할게요. 네, 이렇게 후드와 뒷판 완성했고요. 이제 앞판에 지퍼 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지퍼가 달릴 부분에 실크 심지를 좀 붙여줄 건데요. 우리가 지금 얇은 원단으로 점퍼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퍼가 달려야 되는 부분에 이렇게 살짝 실크 심지로 붙여주신 다음에 끝부분은 오버룩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퍼를 달아서 완성을 시켜주세요. 네, 이제 지퍼를 달아줄 건데요. 지퍼는 우리 밑단의 시접 부분. 시접을 우리가 1.5cm를 뒀으니까 한 2cm 정도 더 띄워서 놓으시고요. 그리고 지퍼를 각자 끝에 맞춰서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봉제를 하시는데, 이렇게 빠지는 점퍼 지퍼를 이용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지퍼를 여기에 놓고 봉제를 하시는데, 옷 위에 바로 지퍼를 놓으시면 안 되고 옷의 겉감에 지퍼를 뒤집어서 반드시 뒤집어서 봉제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꺾어서 지퍼가 밖으로 드러나도록 봉제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쪽부터 먼저, 한쪽을 먼저 봉제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드를 이렇게 치우시면서, 봉제하는 길에 방해가 안 되도록 슬라이드를 치우시면서 봉제를 해주시면 돼요. 끝까지 쭉 봉제를 하시는데, 중요한 것이 이렇게 목 부분에 오셔서 후드가 달릴 시접 1cm와 그리고 여유분 1cm를 띄우시고, 지퍼를 안쪽으로 꺾어서, 기역자로 꺾어서 지퍼를 잘라내시면서 봉제를 해주세요. 이때는 미싱을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퍼 톱니와 바늘이 부딪히면 바늘이 부러질 수가 있어서요. 약간 톱니를 조금 치우시면서 손으로 이렇게 핸들을 돌리셔서 봉제를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네, 지퍼를 다시고 나서 지퍼를 반대편으로 꺾으시고요. 윗부분을 한번 상침해서 이제 지퍼 위치를 완전히 고정을 시켜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양쪽 지퍼를 달아줬고요. 처음 달아보시는 분들은 조금 요 윗부분이 까다로우실 수가 있는데요. 안감 없이 지퍼를 다는 경우에는 이렇게 지퍼를 꺾어서 봉제해서 잘라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남는 지퍼는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내주시면 정리가 됩니다. 네, 이제 앞판과 뒷판을 연결을 해줄 건데요. 앞 뒷판은 이렇게 어깨선끼리 1cm 시접으로 봉제를 해서 시접은 오버룩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몸판에 앞뒤판을 연결을 했고요. 이제 소매를 달아줄 건데요. 소매의 끝부분과 진동 끝부분에서부터 곡선으로 동글리시면서 쭉 반대편까지 봉제를 해주시고요. 시접은 역시 오버룩으로 정리를 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볼게요.
네, 그 몸판에 소매를 달아줬고요. 이제 소매 옆선과 몸판의 옆선까지 한 번에 연결을 해볼 건데요. 일단 소매를 반 접으셔서 소매 옆선끼리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요. 앞판과 뒷판의 옆선도 이렇게 옆선끼리 맞춰 놓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소매 끝에서부터 옆선 끝까지를 쭉 일직선으로 당기셔서 직선을 봉제해 준다는 느낌으로 쭉 봉제를 해주시고요. 이때 진동 끝과 끝부분 길이는 될수 있는 대로 잘 맞춰서 봉제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엽서끼리 연결해서 봉제를 하신 다음에 시접은 역시 오버룩으로 정리를 해줄게요. 반대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네, 이렇게 소매를 다 달아줬고요. 이제 후드를 정리를 해줄 건데요. 아까 후드에서 우리가 이렇게 톱니 연결해서 오버룩 치는 것까지 후드를 했었는데요. 후드의 앞쪽 부분, 그러니까 얼굴에 닿는 부분을 1cm씩 두번 이렇게 접어서 먼저 봉제를 쭉 해서 후드의 앞부분을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후드 끝을 앞판의 끝에서부터 쭉 돌리시면서 봉제를 해서 후드하고 몸판을 연결을 해줄게요. 네, 이제 후드의 앞부분과 이제 몸판의 앞부분을 연결을 하는데요. 이때는 뒷목점, 그러니까 후드의 뒷목점과 몸판의 뒷목점 잘 맞춰서 연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게 곡선과 곡선의 봉제라서 조금 까다로우실 수 있는데요. 천천히 이렇게 맞추시면서 곡선 부분을 잘 맞추시면서 봉제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제 소매 밑단과 그리고 옷의 밑단만 봉제를 하시면 되는데요. 1cm씩 두번 접어서 봉제를 해서 마무리할게요. 네, 이렇게 아일랜디노 원단으로 만들어 본 공룡 자켓 완성입니다.